안녕하세요. 무빙 트럭커 리입니다. 네, 지금 이제 새벽 2시 18분이에요. 어저께 여기 제가 3시간만 자고 출발한다고 했는데 조금 더 잤습니다. 4시간 넘게 잔 것 같아요. 자, 이제 우리 부지런히 가야 됩니다. 이거 타이어 제가 지금 다시 뜯어. 왜 이래? 없었던 일들이 자꾸 벌어지네요. 왜 그럴까요? 시동이 꺼져요, 출발하는데. 트랜스미션이 조금 빨리 가고 싶은가 봐요. 시동이 꺼졌습니다. 오토매틱인데. 차를 좀 뒤로 굴려야겠어요. 예, 이게 이럴 때는 별일이 다 있죠? 또 그러면 안 되는데. 불안하네요. 자꾸. 일단 차를 좀 굴려줘야 되겠어요. 에어 좀 많이 찬 다음에 별일이 다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언덕길에 세우고 잔 적이 처음이네요, 진짜. 약간 언덕이거든요. 에이. 되겠어요. 뺐어요, 기아를. 뒤로 가는 거는. 네, 뒤를 먼저 해보고요. 그다음에 가면서 기아를 앞으로. 조금 나아졌어요, 아까보다는. 그러죠. 재밌게 하네. 스펙타클합니다. 스펙타클. 뒤로 좀 많이 가봐야겠어요. 미안하다. 고생 시켜서.
이번에는 잘 되길 바래요. 괜찮아졌어요. 야, 제가 고생 시키네요. 왜 그랬어? 왜 말썽이야? 어? 왜 땡깡 피는 거야, 녀석아? 그죠? 괜히 사람 겁나게 하네요. 잠깐 쫄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차 세우는 데 아닌데? 세우는 데인데 다른 차가 세워져 있어가지고 참 잔디를 올라타서 나가야 돼요. 한쪽에 오른쪽에 차가 서 있어서. 예, 트럭들이 밤에 차댈 데가 없으니까 이렇게 에휴, 고생들 많습니다. 아유. 자, 85번으로 다시 들어갑니다. 기름도 많이 달았네요. 계속 APU를 틀고 에어컨을 틀고 있었어가지고 기름이 많이 달았습니다. 원래 가려고 했던 러브스까지 갈수 있을지 모르겠네요. 네, 이제 조지아주에 들어왔습니다. 웰컴 사인은 제가 놓쳤고요. 조금 있으면 웰컴 센터가, 웰컴 센터도 지금 방금 지나갔네요. 네, 여기 항상 여기 지나갈 때는 나무들이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조지아주까지 들어왔습니다. 버지니아를 출발해서 노스캐롤라이나, 사우스캐롤라이나, 이제 조지아입니다. 빨리 조지아도 통과하고요. 엘라바마도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미시시피까지는 가야 되는데요. 한번 가보자고요. 지금 러브스에 들어와가지고요. 기름도 좀 넣고 커피 마실 것도 좀 준비했고요. 맹커피 마시려고요. 얼음 좀 받아왔습니다. 오, 기름을 221갤런 집어넣는데 잘안 보이시죠? 오, 기름값이 718불 들어갔습니다. 이번 달에 이제 77갤런만 더 집어넣으면 다음 달한달 동안 여기 러브스에서 샤워를
무제한으로 쓸 수 있습니다. 콜드브루 커피를 아이스에다 넣어서 마실 겁니다. 이 책으로 맛있어요, 요새. 여기 그 러브스에 나오는 커피 갈아서 마시는 아이스 커피보다 이게 낫더라고요. 아, 근데 제가 빨대를 안 갖고 왔네요. 빨대 필요한데. 에이, 어떡하지? 가서 갖고 와야 되나? 그냥 가야죠. 지금 빨리 가야 돼서 시간이 없습니다. 서둘러야 됩니다. 오늘 최대한 많이 가야 내일 기름도 가득 찼고요. 8시간 동안 제가 안 쉬고 가야 됩니다. 85번으로 다시 들어가서요. 자, 85번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네, 애틀랜타 시티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어요. 그래서 차들이 많습니다. 트럭커님들 많이 계시던데요. 한국 트럭커님들 얘기 들어보니까 저하고 시애틀에서 한번 만났던 우리 김초로 트럭커 형님, 지금은 네브라스카 어디 계시다고 그랬죠? 저는 지금 애틀랜타로 들어가고 있어요. 트럭커분들이 많이 사시더라고요.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니까 그렇겠죠? 우리 동네에도 한국 트럭커들 많던데 저도 그 중에 한 명이고요. 애틀랜타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애틀랜타 다운타운은 통과 안 해요. 트럭들은 다운타운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볼 일이 있는 트럭들만 글로 들어가야 돼요. 외곽 도로로 빠져나갈 겁니다. 네, 웰컴 투 스윗 홈 알라바마입니다. 알라바마. 이제 시간도 바뀔 거예요. 벌써 바뀌었네요. 9시 43분으로. 버지니아는 10시 43분이고요. 1시간 줄어 늘어났습니다. 자, 또
계속 이 알라바마도 빨리 통과해서 미시시피까지 오늘 들어가서 쭉쭉 가야 됩니다. 계속 가야 돼요. Welcome to Mississippi. 미시시피로 들어왔습니다. 네, 아 제가 여기 지금 들어올 때 정신이 없어가지고 들어오는 영상을 못 찍었습니다. 아유, 이제 주차를 마쳤어요. 러브스에 샤워를 지금 예약했는데 제 앞에 두 명이 있습니다. 조금 기다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이렇게 하루 일과를 마쳤습니다. 오늘 운전을 별로 마일리지는 얼마 안 돼요. 660마일인데요. 11시간 꼬박 다 운전했네요. 659.4마일. 아이고, 그래도 많이 운전했어요. 앞으로 내일 이제 473마일 남았네요. 구글에서는 뭐 7시간도 안 걸린다고 하는데 473마일이니까 8시간 잡아야 돼요. 새벽 1시 정도에 출발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9시 조금 지나면 도착할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오늘 하루 일과를 마치겠습니다.